KT가 소상공인 피해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표정에는 불신이 가득합니다. 김현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이은표 씨. KT 화재 피해 접수를 하러 왔다가 분통만 삼키고 돌아섭니다. 거기에 무슨 피해액이 얼마냐 뭐 이런 건 물어본 게 없잖아요. 통신이 얼마나 안 됐냐 그것만 따지는데 가게 평균 100만 원 차이 났을 거예요. 피해를 접수한 이들도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큰 기대는 안 하고 있는데 일단 뭐 피해보험은 사실이니까 접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했거든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소상공인 피해 접수 첫날은 불신의 간극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일부 창구에서는 3시간을 기다렸지만 단 한 명의 접수자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피해를 접수하러 오는 자영업자들은 오후 영업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뜸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사업자로 확인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접수 첫날 수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 피해자 중 피해를 접수한 이들은 수백 명에 불과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KT는 통신비 경감액 보상조사 사이트를 여는 한편 소상공인 피해 접수 직원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피해를 접수한 뒤 보상액은 다음 달 중 개별 통보할 방침입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